친구들, 꼬마 엘리예요. 오늘의 이야기는 짜잔! 은혜 갚은 까치입니다. 옛날 어느 마을에 활을 잘 쏘는 청년이 있었어요. 어느 날 청년은 큰 시험을 치기 위해 큰 도시로 가게 되었어요. 그때는 자동차나 기차,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큰 도시로 가려면 높은 산을 한 개, 두 개, 세 개를 넘어야 하는 긴 여행을 해야 했답니다. 그래서 청년은 걷고 또 걸어갔어요. 다리야. 벌써 날이 캄캄해졌네. 으스스한 게 좀 무서운걸? 저게 뭐지? 구렁이잖아! 선비는 큰 구렁이가 나무를 타고 올라가 새끼 까치들을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. 살려주세요! 도와주세요! 까깍! 저걸 어쩌지? 나에겐 활과 화살 있지? 짜짜짜짜짜짜짜짜짜! 청년은 재빨리 활을 꺼내 구렁이를 향해 쏘았답니다. 슝! 청년이 쏜 화살은 구렁이를 정통으로 맞췄어요. 구렁이는 나무 밑으로 푹 떨어졌고 청년은 아기 까치들을 구할 수 있었어요. 다행이다. 이제 정말 날이 어두워졌네. 저기 불빛이 있는 곳에서 하루 쉬었다 가야겠다. 그런데 잠이 든 청년의 몸에 뭔가 스르르 재어오기 시작했어요. 왜 이렇게 숨이 막히지? 피도 안 통하는 것 같아. 이게 뭐야? 네가 내 남편을 죽인 그놈이지. 내가 복수할 거야. 너도 한번 당해봐야 해. 넌 아까 내가 활을 쏜 그 구렁이의 부인이구나. 난 까치를 도와주려고 그런 것뿐이야. 나도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어. 날 살려줄 수 없겠니? 내 남편을 죽인 원수인데 그냥 놔둘 순 없지. 조건이 있어. 내일까지 저 산 꼭대기에 있는 종을 울리면 내가 널 살려주겠어. 만약 종을 울리지 못한다면 너의 목숨은 내 손 안에 달려있어. 잊지 마. 내일 자정 전까지야. 구렁이의 말대로 청년은 산 꼭대기에 있는 종을 울리기 위해 종이 있는 곳까지 올라갔어요. 아니, 저 종은 사람이 올라갈 수도 없는 높은 곳에 있구나. 난 이제 죽는구나. 저 높은 곳을 어떻게 갈 수 있겠냐고. 청년은 하루 종일 종을 울려보려고 노력했지만 활을 쏘아보아도 줄을 매달아보아도 종이 울리는 일은 불가능해 보였어요. 자, 이제 사정이 다 되어가고 있어. 종을 울리지 못했으니 너도 내 남편 구렁이가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! 구렁이가 청년을 잡아먹으려고 쉑쉑 다가오던 그때 아니, 이건 종소리야! 종이 울리고 있어! 아니, 이 종이 어떻게 울리고 있는 거지? 약속은 약속이니 널 살려주겠다. 넌 정말 운이 좋은 줄 알아! 고마워. 나도 일부러 해를 끼치려 한 건 아니었어. 나를 용서해주렴, 구렁아. 휴, 정말 다행이네요. 이렇게 해서 청년은 위기에서 빠져나왔어요. 정말 다행이다. 그런데 그 종은
도대체 누가 올린 걸까? 올라갈 수도 없는 높은 곳에 있는 종인데 근처에라도 가서 한번 알아봐야겠어. 종을 올린 사람이 궁금했던 청년은 종이 있는 산꼭대기로 향했어요. 아니 이 까치는... 종 주변에는 어제 청년이 도와줬던 까치가 온몸으로 종을 울린 뒤 쓰러져 있었어요. 네가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갚았구나. 까치야, 정말 고맙구나. 청년은 슬퍼하며 까치를 양지 바른 곳에 잘 묻어주고 산을 내려왔답니다. 까치들의 마음을 잊지 않을게. 사람들을 도우며 살 거야. 청년은 더 열심히 공부해서 큰 시험에 합격했답니다. 그리고 평생 사람들을 도우며 착하게 살았다고 해요. 우리 친구들, 오늘 이야기는 어땠나요? 그럼 엘리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. 안녕!